드림 주니어가 치열한 요리사의 세계에 도전장을 던졌다. 천여 개의 레시피를 개발한 천재 요리사 최현석. 기본에 충실한 요리로 재료 본연의 맛을 강조하는 실력파 요리사 남성열. 지난주 이 두 사람이 드림 주니어의 멘토로 나섰습니다. 최상의 레시피는 최고의 식재료 에서 나온다. 아저씨 만원 같은 5,000원씩.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야, 기계다 기계. 야! 와. 무한테 죄송합니다. 요리사는 많이 먹어봐야 돼. 아, 매워. 요리사들은 무조건 프라이팬을 돌려. 관리하면 손목이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회원들에게 주어진 최종 미션. 세상에 없는 나만의 요리 만들기. 회원들은 두 팀으로 나뉘는데요.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여기가 내 주방이다. 와. 이것저것 이제 많이 보고 경험해봤으니까 네. 실제 레스토랑 주방에서 경험을 좀 해봐야지. 네. 난 또 메뉴 짜고 뭐 기획 같은 거 계속 보러 올라가야 되거든. 하는 일이 다 따로 있어. 아, 네. 여기 수셰프님, 와. 부주방장님, 아. 네. 여기 드림 주니어들 네. 이것저것 좀 알려주고 네. 뭐 시킬 거 있으면 뭐 시켜도 돼. 알겠습니다. 열심히 배워. 네. 네. 제 스승님은 정말 피곤하리만큼 원칙을 강조하셨어요. 10년 동안 들었던 얘기는 쓸고 닦고 주변 정리하고 깨끗이 쓰고 물 아껴 쓰고 재료 아껴 쓰고 좋은 습관이 일을 잘하게 만들고 일을 잘하게 만든다는 건 요리를 잘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주방 일의 기본부터 가르치는 최현석 멘토 팀. 칼 있잖아요. 네. 칼만 발라가지고 팬에다가 담으시면 돼요. 저 징그러운 거 진짜 못 맞이거든요. 으흡. 이거 이렇게 치면 되는 거 아우, 쓰시려. 너무 차가워요, 진짜. 징그러운 게 문제가 아니야. 아우, 쓰시려. 이건 됐다. 됐다. 아, 감사합니다. 너를 정신없어. 나도 요리 배우고 싶다, 진짜. 또 채우라고요? 또 얼음을 엄청나게 퍼어요. 그 추운 데서 아, 정말 막내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요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료 손질부터 청소까지 주방의 체계에 따라 기본기를 익혀야 비로소 음식을 만들 수 있는데요. 하루에도 수백 명이 오가는 식당에서 멘토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기본기를 다진 대원들. 요리사의 세계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뭘 할까? 완전 색다른 요리. 그럼 뭐가 있을까? 각자 좋아하는 음식을 합쳐볼까? 그래, 나는 찌개 같은 거 좋아해. 난 국수를 좋아하거든. 저도 면 좀 국수. 정말? 아, 그래? 그럼 끝났네. 일단 면 요리 결정이 됐는데 어쨌든 모든 요리는 아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섞어서 새로운 맛이 나는 거잖아. 네. 각자 맛있게 먹었던 뭔가 요리를 섞어보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보면 어때? 네, 좋아요. 한편 형찬이와 찬미팀은 자, 요리사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과정이야. 식자재를 먼저 보고 검수를 하고 들어온 영수증을 보고 네. 체크를 해서 잘 들어왔는지 물건 상태는 괜찮은지 네. 이 단계가 가장 첫 번째라고 보면 돼. 식재료
식재료 확인, 검수. 아. 남성열 멘토팀도 주방일에 투입. 무거워. 야. 어우, 무거워. 하루 동안 요리에 쓸 재료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일부터 배우는데요. 어째 이렇게 생각하고 재료 확인을 하고 해야 돼. 이게 오크잇이라는 거고? 네. 오크잇? 오크잇. 오크잇. 왜,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보면 자세히 보면은 무늬 모양이 다르네. 줄기도 약간 그렇네. 오크잎 이 뭐라고? 치커리. 치커리. 오크리. 당근. 지금 아침에 되게 바쁜 시간이니까 물어보는 건 나중에 하고 일단 정리서부터 빨리빨리 해. 네. 또 났어. 또 났어. 요리에 쓰이는 재료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대원들. 마침내 정리를 마쳤습니다. 고민 많이 했어? 고민 많이 했어? 생각하고. 지금 얘는 파스타 한다 그러고 저는 스테이크 한다 그러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접시만 해야 되잖아. 네. 네. 아니면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얘기해봐, 편하게. 여기 있잖아요. 밑에 깔아두고 그 위에다가 파스타로 다 덮는 거예요. 스테이크가 안 보이게. 생각은 좋은데 그 한 가지 요리를 완성을 하려면 뭔가 메인이 있어야 돼, 메인. 파스타를 메인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파스타를 메인으로? 네. 그런 건 너무 뻔해가지고 안 하는 거야, 지금. 아, 그니까 맛에 따르게 한다고, 다른 맛으로. 그러니까 파스타를 다른 맛을 해도 이게 똑같잖아.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 다른 맛으로 하면 안 똑같지. 형순이 오빠도 고집이 세고 저도 고집이 세서 자꾸 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마 저쪽 팀에서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줄을 스테이크로 하자. 네. 스테이크로 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파스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돋보이게끔. 뭐 스테이크는 파스타를 돋보이게 해주고 파스타는 스테이크를 돋보이게 해주고 정말 멋부리지 않는 맛있는 한 접시의 요리를 만들도록. 저희가 또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길 수 있어. 한 번도 스테이크를 만들어 본 적 없는 대원들을 위해 남성열 멘토가 나섰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피가. 스테이크 잘려진 것만 봤지? 네. 이게 그 잘려진 건 한 부분에 불과하고 이게 덩어리야. 이걸 잘라서 스테이크를 만드는 거지. 스테이크도 여러 종류가 있어. 이건 이제 체크살인데 체크살 스테이크가 있고 이 앞쪽에 보면 리바이라고 꽃등심이라고 들어봤지? 네. 제일 맛있는 거. 등심 앞부분에. 소가 어떻게 돼 있어? 소가요? 소가 이렇게 한 마리가 있지? 어? 네. 이 위쪽. 위쪽이 꽃등심. 리바이라는 부위고 그 밑에 쪽. 이 등심의 끝부분이 바로 이 체크살이야. 이거는 뭐? 보통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용도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부위고. 굉장히 맛도 좋아. 자, 시범을 보일 테니까 네. 잘 보고 어떻게 이런 스테이크 손질을 하는지. 네. 자, 보이면 되게 윗부분이 하얗지. 네. 이런 지방들은 칼로 썰어도 잘 썰리지가 않아. 그 입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질기겠지. 네. 그래서 이런 부위들을 제거를 해줘야 된다. 아우, 질겨.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잘 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셰프라든지 스셰프들이 많이 하는 부위지. 우와. 깔끔하게 진짜 잘하신다. 자, 이렇게 보면 살들이 붙어있으면 안 돼. 살 없이 이 스킨 부위만 잘 제거를 해줘야 된다. 이런 과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 이렇게 다 손질이 돼 있지? 네. 스테이크를 하려면 이대로 구워줄 수가 없으니까 썰어줘야 돼. 자, 이렇게 썰어서 구워줘. 뭐 숯에 구우거나 아니면 그릴에 굽거나 팬에 굽거나 여러 가지 조리법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스테이크로 제공이 되는 거지. 스테이크의 기본 설명부터 만드는 방법까지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준 남성열 멘토. 멘토의 가르침을 받은 형찬이와 찬미는 과연 어떤 요리를 만들어낼까요?
최종 미션을 위해 각각 팀을 나눈 대원들은 재료 손질, 썰기, 펜 다루기 등 멘토들에게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일주일간 맹연습에 돌입.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야, 일주일 동안 요리 연습도 좀 많이 했나? 네, 네.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볼 재료비를 준비했어. 우리 팀도. 이 재료비 안에서 맞춰서 좋은 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 최종 미션의 시작이다. 가자! 최현석 남성열 멘토에게 특별한 요리 수업을 받았던 대원들. 그런 것들을 다 배운 이유는 최종 미션을 위해서였어요. 세상에 없는 자신만의 요리를 만들기. 상상도 안 되는데 그게 오히려 맛있어. 그치, 그렇게 되는 거지. 아, 파스타. 나는 스테이크 하고 싶어, 스테이크. 정해진 금액으로 음식의 재료를 구매하고 세상에 없는 독창적인 요리를 만들어 멘토들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세상에 없는 나만의 음식. 좀 독창성이 있어야 되니까 많이 연구를 해서 또 팀별로, 나눠진 팀별로 의견을 잘 조합해서 의견 분립 없이 잘 음식을 내야 되는 걸 좀 얘기를 해줬죠. 아, 좋다. 여기서 사는 거야 이제? 여기 사야지. 이거 뭐 사야 되지? 우리 등심 채끝살. 그렇지. 하고 파스타면. 하고 토마토 소스. 그렇지. 하고 각종 채소들. 채소들. 야채들. 이렇게 사면 되지 않아? 너 돈 받았냐? 그래서? 받았지. 5천 원은 또 아니죠. 아, 5천은 심하지. 얼마 있어, 얼마? 어디 보자. 3만 원. 3만 원? 응. 우리가 뭐 사야 된다 그랬지? 등심 채끝살. 등심 채끝살.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주머니 맞네. 예, 그 등심 채끝살 있어요? 등심 채끝? 네. 저희가 네. 그 딱 스테이크 용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아, 스테이크 용이면 몇 쪽이나 필요하세요? 세 쪽 정도. 세 쪽 뭐 많지 않아? 두 쪽? 두 쪽. 두 쪽 주세요. 이 정도 하시면 33,700원, 33,600원 정도 돼요. 한 개만 살까? 한 개만 드려요? 네. 스테이크의 재료가 될 채끝살을 구매한 남성열 멘토팀. 네, 감사합니다. 잘 많이 사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편 최현석 멘토팀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 쭉 둘러보고 제일 좋은 데 사야 돼. 재료가 좋아야지 요리도 잘 해. 맞아. 대체 어떤 요리를 만들려는 걸까요? 일단 재료부터 둘러보는데요. 진짜 이겨야 돼. 우리 저쪽 팀이 지금 부력이야. 나 최대팀님인데. 그래, 최진훈 형, 야. 생닭! 있다. 생닭 좋다. 그냥 가자. 닭 진짜 좋다. 와, 좋다, 좋다. 제일 싱싱하고요. 금방, 네. 방금 죽은 거. 제일 크고, 1호, 네. 1호, 닭 1호. 닭 1호짜리고요. 비린내 안 나는 거. 지금 보시면은 이게 크기별로 닭이 있는 거거든요. 아. 예, 가격대를 말씀드리면, 요만한 크기는 4,000원 드리고요. 오! 예, 여기 중간 사이즈는 5,000원. 네, 제일 큰 게 6,000원씩. 야, 싸다! 6,000원 가자, 6,000원. 6,000원짜리로. 그들은 왜 이토록 닭에 열광하는 걸까요? 근데 저희가 좋아하는 요리의 공통점이 닭, 면.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닭 속에다 파스타를 넣자. 야, 이거 정말 신선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요리는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드실 닭을 찾으시는 거죠? 네, 저희는 버터 발라가지고 오븐에 구워서 먹으려고. 그리고 닭 고막 안에 그 면 같은 걸 넣을 네. 거예요. 파스타. 네. 오븐에 구시는 용도로는 좀 작은 거를 많이들 찾으시는. 이거 하면 시간 내 안 익을 수도. 예, 좀 크기가 크기 때문에. 뭐 익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런 거까지 다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 그럼 우리 중간 사이즈 중간 사이즈를 네 중간 사이즈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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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 브로콜리 있나? 브로콜리? 브로콜리. 사실 신선한 거. 자. 진짜 크다. 1200원밖에 안 해. 아, 1100원, 1200원. 진짜 크다. 이거 살까? 그래, 이거 사자. 아무것도 안. 잠깐만, 이거 사고 있어? 어? 자, 이거 사고 하게? 있어? 어디 가게? 사고 있어? 어디 가? 어, 잠깐만. 아니, 어디 가는데? 뭐 사게? 초콜릿. 초콜릿? 이거 왜? 이걸로 소스 만들게. 이걸로 소스 만든다고? 이걸로? 진짜 소스 만들게. 어, 맛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이제 끝났다. 회장님, 이거 보세요. 이걸 보세요. 야, 재료 한번 꺼내볼까요? 야, 저기하고 비주얼 자체가 틀리네. 이건 뭔 줄 알고 산 거야? 이거 등심 체크살. 야, 너희들도 이거 알고 산 거니? 당연히 네. 알죠. 이건 뭐야? 파워풀. 손질한 닭, 파스타, 할라페뇨, 생크림, 채소 등을 재료로 준비한 최연석 멘토팀. 남성열 멘토팀은 스테이크용 체크살, 파스타, 토마토 소스, 초콜릿 등을 재료로 준비했는데요. 최셰프팀. 네. 뭐 만들 거야? 저희는 파스타를 품은 닭이요. 파스타를 품은 닭? 제목이 파스타를 품은 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건데? 그냥 제목 그대로 닭 안에 파스타를 넣을 거예요. 뭐라 해야 되지? 이 똥꼬이로 만들고 이거. 그러니까 제가 유식한 말을 못 써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그 내장을 뺀 네, 자리에 네, 그 자리에 파스타를 채우는 거야. 크림 소스로? 네. 네. 뭐 닭의 파스타를 채우겠다. 재밌긴 했었죠. 의외로 또 아이들의 상상력이 어른들이 갇혀있는 생각보다 또 뚫고 나오는 법이 있어요. 우리 팀은? 일단 스테이크를 밑에 깔고요. 그 위에다가 파스타를 올리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채소를 올릴 거예요. 아니, 근데 초콜릿은 왜 있어? 초콜릿을 이걸 중탕해가지고 녹일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찍어 먹을 거예요. 아, 정말 맛없겠어. 어떡해. 아니야, 진짜 은근 맛있을 수도 있어. 진짜. 이게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니까. 머릿속에서 다 준비가 돼 있지, 어떻게 할지. 네. 네. 그러면은 멋진 요리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자. 자, 시작해 볼까? 시작. 아니, 내장 빼야 된대. 이거 뭐 어디까지 빼야 되는 거야? 다 됐어? 다 됐어. 됐어. 아, 피. 느낌 이상해. 물을 살짝 담가놔야지. 얘 여기 진짜 이상하다. 물에는 왜 담가놔? 피가 좀 나와가지고. 아. 멘트님이 웃으셨어. 맞나봐. 상추를 씻자! 말하면서. 아이고, 이쁘다! 그렇지. 말하면서. 그렇지. 성성스럽게 이쁘지 어이없어?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씻어야지 요리도 막 잘 되는 거야. 자, 내가 상추 여기다 둘 테니까 씻고 털어. 네? 자, 채소를 뜨거운 물로 씻는 사람이 어딨나? 왜요? 아닌데요? 다 죽지. 채소를 더 싱싱하게 하려면 찬물에 이렇게 담가놔. 흐르는 물에. 뜨거운 물로 씻으면 안 돼, 채소는? 네. 그쪽 팀, 채소는 뜨거운 물에 씻으래. 쟤는 왜 저런 거야, 자꾸 우리한테? 형찬이 도와주려고 한 건데 우리는 막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예. 네. 그다음에 또 뭐 할 거야? 파스타를 이제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그렇지. 이 정도 면은 6분 정도 삶으면 돼, 6분. 아. 면 뺄 채를, 이런 채를 준비해놔야지. 채. 채. 참미 브로콜리 뭐 하려고?
이렇게 이체면 돼요? 물고기 잡는 채 아니야? 잘 될까? 회 준비했어? 채 어딨지? 아까 준비 면 빼 면 보니까 채 준비 안 해놨어? 채 있는데 아까 준비하는 아니겠다 채. 이채 말고요? 여기다 빼. 자 면 보니까 빨리 빼 면. 아 저 채 아니었어? 자 저 싱크대를 가져가서 이건. 자, 찬미는 저기서 올리브유 가져와. 완전. 뿌려. 이거 못 뿌려. 자, 이렇게 얘를 올리브유를 뿌려줘야지 좀 뿌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 아까 배웠던 거. 저번에 배웠던 거. 으아! 손으로 마사지 해야지. 아, 내가 닭을 마사지 해줄게. 그래. 그런 건 소연이가 또 잘하니까. 잘한다. 시원하세요. 잘 먹었어. 자, 우리 이런 식으로 빨리 기다려. 근데 너 은근 안 한다? 이런 거 징그러운 거 은근 안 해. 간은 안 해? 간 해야죠. 간도 해야 돼요? 야, 면 잘 저어주고. 간 왜 해? 간을 왜 해? 우리 이제 망했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잘한다. 자 이제 꺼내. 꺼낼 수 있지? 네. 조심해 조심해. 두 손으로. 티반 들었어? 와 끝났네 끝났어. 이 냄새를 맡는 순간 그냥 빠져나올 수가 없어. 장난 맛있겠지? 장난 아니지? 맛있겠지? 너희도 인정하겠지? 아니, 먹어봐야지. 와 아니다 너 이거 끝장난다. 장난 아니지? 냄새 안 나 이거 다 우리가 만든 거야. 아, 빨리 익어라. 노릇노릇 익어라. 근데 막 사선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야, 냄새 봐봐. 먹고 싶다. 근데 우리가 먹으면 안 돼, 이거 오늘? 우리가 오늘 지고 우리가 먹을까? 그냥 위험하니까 그냥. 맛있다. 그만 먹어. 우리 재료야. 왜 먹어? 얘 좀 많이 다네. 여기다가 뭐 넣을까? 뭐 넣으면 더 맛있을까? 여기다가 버터를 넣을까? 버터? 그러면 좀 더 느끼해져가지고 좀 짜고 그런 게 없어지지 않을까? 그치? 버터 넣어볼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버터 그냥 이대로 넣어? 섞어. 섞어. 야, 버터 그냥 섞지 말고 열을 한번 가해봐. 아닌 것 같아. 야. 야, 아니에요? 스톱. 먹는데? 자, 팬에다 올리고. 응? 양파라든지 대파라든지 이런 거 마늘이라든지 이런 거 안 사왔어? 형찬 찬미표 소스 만들기. 1. 대파를 썬다. 2. 기름을 두른 팬에 대파와 버터를 넣고 볶는다. 빨리 저. 얼마나 집어넣어요? 됐어. 3. 토마토 소스를 넣는다. 불을 켜고 볶아야지. 어? 항상 불을 켜놨으면 불을 주시해서 켜져 있는지 이게 꺼졌는지 센지 약한지. 응? 네. 일단은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치지 않고 일단 완성을 하는 거를 목표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아휴. 어때? 뜨거워. 제가 소스를 딱 먹어보니까 뭔가 좀 부족하고 막 아쉬운 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게 딱 있었어요. 이거 집어넣어볼게요.
뭐는 거야? 줄걸래? 네. 오. 듣고. 야. 뻥한 치고 진짜 맛있어. 자. 와, 이게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오지? 우리 이제 빨리 소스 만들어야 돼, 소스. 소스? 그냥 파스타를 약간 맵게 만들자. 한 그냥 매콤한 정도? 아, 이거. 단어 다. 매워, 이거 엄청 매워. 엄청 먹어볼래? 이거 안 매울 것 같은데? 이거 많이 넣지만 너무 맵다. 선영, 소연, 아리뷰 파스타 만들기. 1. 마늘, 양파, 할라페뇨, 브로콜리, 버섯 등을 잘게 썬다. 2. 기름을 두른 팬에 넣고 볶는다. 3. 채소가 다 익으면 크림 소스를 붓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실리와 치즈를 넣으면 완성! 맛있어요? 고기 올립니다. 자, 전면이 일정하게 다 될 수 있게 넣고 꽉 눌러줘. 이야, 기름이 되게 많이 튄다. 여기서 위에 간을 해줘야지. 소금 뿌릴 때 어떻게 뿌리라고 그랬지? 위에서. 자, 자. 자,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나 보려면, 자, 그냥 한 번씩 눌러봐. 안 뜨거워도 돼요? 응. 눌러봐. 눌러, 안 뜨거워. 안 뜨겁네, 생각보다. 눌러면 좀 겉면은 딱딱이 올라왔지? 네. 이 정도 되면 고기가 어느 정도? 익은 거예요? 익은 거야. 됐어, 그 다음에 뭐 할 거지? 이게 메인으로 될 거니까 맨 밑에 깔자. 자, 완성 접시도 하나 더 있어야겠지? 그 위에 이 소스가 올라가는 거야? 메인으로 해야 됐어. 아니, 이게 메인으로 아까 하기로 했잖아. 아니지, 파스타를 메인으로 해놔야지. 숟가락, 이봐, 준비가 안 되니까 어때? 갑작스러운 의견 충돌로 맹맹해진 분위기. 아니, 솔직히 처음에는 스테이크로 이 메인 요리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찬미가 갑자기 파스타로 메인 요리를 하자고 갑자기 우기는 거예요. 위기를 맞은 남성열 멘토팀. 빨리 음식 다 식어가. 과연 요리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비켜! 이불 나서! 좋아! 아, 무섭다 이거. 야, 여기 돌려놔. 여기. 야, 다 탔다. 왜 탄 거야? 마늘. 탔어. 아니야. 탄 거 아니야.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아. 괜찮아. 한번 뒤집어 보자. 된 거 같은데? 다 익은 거 같은데? 응, 다 익었죠. 맛있겠다. 갑니다. 다음에 접시가 있어야 되니까. 괜찮은데? 더. 꽉꽉 채워야 돼, 꽉. 이게 지금 필요한데? 이렇게 풀어. 더 채워? 자, 닦아야지. 더 채워, 채울 것 같은데. 좀만 더 채워. 열어줘야지. 열어. 최현석 멘토팀은 순조롭게 요리를 만들어갑니다. 닭이 내장이 터진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는데 괜찮았어요. 자, 완성! 완성! 띵! 닭과 파스타의 기묘한 만남. 세상에 이런 비주얼은 없었다. 최현석 멘토팀의 파스타.
파스타를 품은 닭 완성. 남성열 멘토팀도 위기를 극복하고 요리에 집중하는데요. 스테이크와 파스타가 모두 돋보이는 플레이팅으로 승부를 걸기로 했습니다. 공통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형찬이와 찬미. 얼어있던 분위기도 잠시 다시 열정을 불태우는데요. 스테이크 사이에 파스타 면을 얹고 브로콜리로 장식한 뒤 마법의 초콜릿 소스를 올리면 끝! 짜잔! 독특한 초콜릿 소스로 입맛을 사로잡는다. 남성열 멘토팀의 요리 완성! 이제 평가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자, 우리 요리하느라 성령이, 아림이, 소연이, 형찬이, 찬미 고생이 대단히 많았어. 자, 이제 평가의 시간인데 최셰프님하고 나하고 평가하기엔 너무 공정성이 떨어져서 두 분을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 이쪽 분은 이제 고기 요리를 전문으로 하시는 황유한 셰프님. 와우! 고기! 이쪽은 이제 디저트 전문으로 파티쉐를 하고 계시는 정다혜 파티쉐님. 정말 공정하고 또 맛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정말 정정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팀 중에 우리 찬미 팀 먼저 시식을 해볼까? 먼저 남성열 멘토의 지도를 받았던 형찬이와 찬미의 요리 심사가 시작됐는데요. 저희 음식 이름은 달콤 허니 용암 면입니다. 네. 네? 용암면? 왜 용암일 거라 생각하세요? 아, 용암이라고 한 거예요? 맞아요? 아, 이게 이렇게 약간 산에서 뭔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고 이렇게. 그러면 고기 전문이니까 고기 먼저 먹어볼게요. 소스랑 같이 해서. 네, 면도 꼭 먹을게요. 네,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어떠세요? 좀 색다른 맛이다, 이게 아니면. 우리도 떨린다, 우리도. 나 긴장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겠어.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혹시 저희 소스 비밀을 알아채셨나요? 아니, 못 알아챘어요. 그 소스에 초콜릿이 들어갔어요. 초콜릿? 네. 아, 진짜요? 토마토 소스와 초콜릿을 결합해서 만든 저희의 특별한 소스예요. 네. 달콤하지 않으세요? 좀 더? 오, 약간 그 의외성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요리의 초콜릿은 디저트 할 때만 써보지 뭐 파스타나 소스류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소스 괜찮네. 토마토? 편하네. 되게 소스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초콜릿을 이용해서 음식이나 소스를 만들게 되면 좀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해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맛을 더 깊게 해주는 것 같아요. 장난처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토마토 소스하고 섞여서 일리 있는 맛이 났네. 맛있게 잘 먹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토마토 소스에는 초콜릿 그걸 칭찬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각은 없지만 센스 하나만은 끄장나는 거야. 아, 진짜 작전 대성공이야 진짜. 다음은 성령의 팀. 이번엔 최연성 멘토의 지도를 받은 성영, 서연, 아리미의 차례. 자, 요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요리의 제목은
파스타 다 동시에 자 시작 파스타의 품은 닭 파품 닭 이건 품은 게 아니고 거의 싼 수준인데 사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요리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요리를 만든 거죠 원래 그 레스토랑에서 크림 소스에 치킨 많이 내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뭐 닭가슴살만 이렇게 따로 해서 크림 소스에 넣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 근데 저희는 그런 경우가 아니죠 저희는 네, 그냥 통닭 통닭이니까 통으로? 네 통 통도 향이 다르고 뭐 맛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닭은 오븐에 구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븐에 구웠습니다 오븐에? 그러면 뭐 먹어볼까요? 날개를 날개 좋아해서 바람둥이죠? 날개 많이 먹으면 어린 친구가 모르는 게 없어 이 순간만을 위해 달려온 일주일의 시간 멘토들의 도움으로 기술을 익히고 노력 끝에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냈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뭐 일단 그 세 명의 호흡이 잘 맞은 요리였던 것 같아요 뭐 크림 있고 닭 통째로 쓰고 어떻게 보면 느끼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할라피뇨? 가끔 시키는 할라피뇨가 매콤함이 있어가지고 이런 느끼함을 잡아주는 것 같은데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간이 조금 부족했다는 점 그거 빼고는 뭐 처음 한 요리치고는 되게 훌륭한 요리였던 것 같아요 그 면도 뭐 잘 삶아진 것 같고 그리고 닭은 그 관절 부위가 제일 안 익는 쪽 중에 하나라서 가끔 저희도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 네, 잘 익힌 것 같아요 네, 음식 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닭을 오븐에 통째로 구웠는 거 치고 너무 잘 구우신 것 같아요 네, 색상도 잘 나고 맛도 좀 간이 좀 약간 아쉬운데 익히면 되게 잘 익혀진 것 같아요 저희는 당연히 간이 됐다 생각하고 모양이 이쁘니까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희의 착오죠 저희의 실패의 원인이죠 일단 다섯 명에서 처음 한 요리인데 되게 처음 한 요리치고 되게 훌륭했어 와우 자 수고 많았고 이제 결과를 발표할 시간인데 황유한 셰프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예요 두 가지 다 너무 맛있었고 네 분 의견이 다 있었지만 조금 더 맛있었던 음식은? 과연 최종 우승팀은 누가 될까요? 초콜릿이 들어간 파스타로 하겠습니다. 아~ 초콜릿이 들어간 파스타로 하겠습니다. 아~ 너무 막 기쁘고 또 저희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거를 이렇게 드시고 되게 뿌듯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아, 이런 맛에 요리사 하는구나. 요리만 하고 되게 화려하고 그런 직업인 줄 알았는데 아, 설거지도 하고 자리도 하면서 되게 고생하는 직업이구나.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기본기를 완벽히 익혀야 하는 요리사. 분명히 멋있어요. 근데 그 멋있는 거 하려면 힘든 시간을 오래 잘 버텨야 될 각오를 하고 와야 됩니다. 요새 요리를 꿈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고 뭐 현실적으로도 뭐 주위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맛있는 요리가 무엇인지 그 맛있는 요리를 위해서 얼마나 셰프들이 노력을 하고 또 얼마나 조리사들이 많은 공을 들이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요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직업.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요리사라는 꿈에 도전하세요. 드림 주니어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드림 주니어 화이팅! 성령이와 함께 엉뚱한
이게 좋아. 진짜 싱겁네. 진짜로? 진짜? 아, 진짜 싱겁다고 하시더라. 우린 맛을 못 봤어. 그냥 맛보면은 닭가슴살 막도 그냥 맛이 안 난다. 함께 떠나요. 진짜 싱겁네.